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농부 월드입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양갈래 재배하는 방법과 외갈래로 재배하는 것,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큰 토마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대로 지금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좀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양갈래로 순이 두 개죠. 이렇게 순을 두 개로 해가지고 양갈래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심어둔 거고요. 동일한 날짜에 정식이 됐고 동일한 날짜에 파종이 된 종자입니다. 이렇게 보시기에도 한눈에 보시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지금 보면 벌써 꽃대가 나오려고 분화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양대에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죠. 이 외대로 기른 건 벌써 이제 집게 작업을 해줘야 될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양갈래로 해서 재배하는 것과 이렇게 외대로 해서 재배하는 것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당연히 외대로 키우면 빠른 수확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보름 정도까지도 빨리 당겨서 수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양분을 한 순에서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에서 재배가 된다면 토마토의 크기도 조금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게 된다면 아마 수확량도 한 화방에서 나오는 것도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양대로 해서 키우느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접수와 대목, 아래 뿌리가 있는 쪽이 대목이고 위에 순이 있는 곳이 접수인데, 대목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강한 품종을 사용하고 접수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의 질이나 뭐 수확량이나 이런 게 많은 것을 이용해서 서로 접붙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접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이 원래 나무 거보다, 원래 가지고 있는 뿌리보다 훨씬 더 튼튼한 애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분을 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것, 그 접수 부분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더 크고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방울토마토, 대추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너무 커도 품질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락동에 저희는 경매를 대부분 보내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너무 크게 되면 이건 방울토마토가 아니라 완숙토마토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방울토마토라는 특징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한 입에 딱 넣어서 먹을 수 있게끔 그 정도의 크기가 안 되기,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갈래로 해서 내리는 경우가 결과적으로 보면 수확량은 더 많습니다. 왜냐면 같은 화방이어도 두 개와 하나 조금 더 잘 나오는 곳, 조금 더 무게가 많이 나가고 크게 많이 나온다고 쳐도 두 화방에서 나오는 것만큼의 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육묘값이 좀 많이 올라가죠. 외대로 키우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간 5만 주 가까이 심어야 되는데 양대로 하게 되면 한 2만 5천 주 정도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육묘값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절반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수확의 품질과 나오는 수량과 모든 걸 다 따져봤을 때 양갈래로 해서 키웠을 때가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락동 가서 가격 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고 더 많은 양을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흥청이나 농촌진흥청이나 뭐 다른 그런 곳에서도 많이 테스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조사업으로 면에서 농업기술원이나 뭐 면 같은 곳에서 양갈래 재배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종자 보조사업, 뭐 육묘 보조사업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대신에 양갈래로 이렇게 키워야 되고, 양갈래로 키워가지고 그 양갈래로 키워주는 대신에 데이터를 가져가면서 육묘값을 보조해주는 그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이게 표준 재배법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외대도 있고 뭐 양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마 재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건 농촌진흥청 쪽에다가 아마 문의를 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정도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양갈래도 해보고 외대도 해봤는데 양갈래 쪽이 훨씬 더 수익 면에서도 낫고 제가 지출 면에서도 어느 정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갈래 재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